나 지금 우리 송가인 씨 때문에 텐션이 너무 올라갔어. 아, 우리 송 선배 진짜 잘하죠. 너무 신나요. 아. 지금 댁에서 시청하고 계신 관객분들도 막 벌떡 일어나신 분들 정말 많을 것 같아요. 아, 정말 저 송가인 씨는 네. 아,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. 야. 뭐 네. 이대로 이제 끝났다고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옷을 이렇게 입고 나온 데는 좀 이유가 또 있겠죠. 저 솔직히 그렇죠. 얘기를 들었거든요. 제가 예, 예. 오늘 방구석 콘서트에서 예. 최초 공개되는 따끈따끈한 초신상 무대가 있어요. 아, 지금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. 저도 그 녹음을 하고 무대는 첫 무대예요. 예. 이거 지금 어마어마한 거예요. 예. 송가인 씨와의 듀엣곡이에요. 야, 이거 진짜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. 왜냐면 소속사가 진짜 열일 행보를 하고 있잖아요. 아, 그거는 사실 과하다 싶을 정도로 제가 좀 가끔 그럴 때가 있는데 아, 우리 소속사 식구들이 사실 굉장히 열심히 해요. 제가 지금 그래서 복 받아야 돼요. 저분들은 왜냐면 바로 여기 세종문화회관에서 무대 세워주죠. 송가인 씨랑 게다가 듀엣까지. 이게 진짜 송가인 씨랑 제가 이게 진짜 듀엣을 한다는 건 저한테 굉장히 큰 영광이에요. 이별의 버스 정류장 이 첫 공개하는 날이니만큼 이 내 가수 기살려준다고 작곡가분이 여기 자리에 와 계신데요. 어휴. 저를 기살려 주려면 이분이 오시면 안 되는데. 예. 떨어지나요? 예. 작곡가. 예. 여기 계시네요, 지금. 우리 명선이 형, 윤명선 씨. 어서 오십시오. 왜 또, 아니, 왜 또 장갑을. 아, 또 위생장갑. 예. 나는 예, 예. 이분이 저, 언뜻 보면 작곡가가 아니라 싸움꾼이에요. 아니, 아니 그... 오늘 무슨. 방송하는 거 아셨으면 복장을 좀 다. 아니, 아니 오늘 무슨 말 타고 오신 거예요? 아니 그게 아니라 저기 대기실에서 연습시키 노래 연습한다고 하고 왔는데 전부 이렇게 정장 입으신 분들. 아 여기도 우리 정도. 제가 봤을 때는.